선수가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만. 야, 마스크 챙겨줘. 마스크 있어? 마스크.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. 마스크 있어, 있어. 아이고. 아, 원래 그래? 아, 원래 그래? 예. 아, 이렇게 하고. 보통 여기가 많이 껴요, 여기. 여기 몇 군데 가요? 밑에, 밑에. 모른데. 이 한 통을 다 따보여야 되나? 어떻게 되나? 한 통 다? 아까 제가 했던 거 보내준 링크에 다 같이 있잖아요. 고압세차. 거품이 생기죠. 이제 미트질을 합니다. 미트질도 요령이 있나요? 그냥 깨끗이 닦으면 돼. 깨끗이! 정답이네.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던데. 아, 부드럽게 살살살. 네, 그냥 이 무게. 위에 먼저 하고. 네. 더러운 게 이제 같이 섞이면. 어, 앞에 놓고 뒤에 내가 한번 해볼게, 한번. 유리할 때는 이거를. 여기 한 번씩 이렇게 헹궈줘야 돼. 어, 물로 한 번씩. 더러운 거 이제 밑으로 헹궈주고. 아, 어, 잣도 묻혀가지고. 아, 이런 미트를 좋은 걸 써야 되는구만.
그 미트가 빨리 와서 하고 싶다. 하다가 이제 바꿔주고 앞뒤 바꿔주고. 야, 꼼꼼하게 잘하네. 네. 미트는 그냥 나중에. 아, 위험을 다 하고 나서. 더러운 거 이제 묻으면 안 되니까. 자, 사고 가야지. 유막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세차 전문가 정재훈 선생입니다. 너 지금 뭔가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손 세차 2년 경력. 2년. 철분 제거제를 뿌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뿌려 놓는 거라던데. 요거는 타이어랑 휠을 둘 다 뿌리고. 이 휠을 같이 아마 반응하는 하지 않을까? 왜냐면은 여기 있잖아요. 이거. 이게 안 된 거야. 여기는 된 거고. 아, 오케이 오케이. 왁스 안 돼 있으니까. 왁스가 필수네. 아, 여기는 살짝 잘 안 됐다. 유막 제거가. 다음에 한번 더 하면 되지. 네, 여기는 진짜 잘. 비 온다. 아, 진짜요? 헐. 아, 최악인데? 그래. 들어가서 해야겠는데? 문만 닫고? 형 여기 새똥 맞아가지고 짜고 생겼거든요? 새똥? 새똥 같아. 저거 어떻게 지워야 되나? 검색해봐요. 새똥 제거 뭐 이런 거. 컴파운드를 막 지우면 안 되나? 그거 뭐 약품만 살짝 하면 될걸요 아마? 어. 지워보지. 아이고, 아 저거는 물로도 안 지워지는구나. 많이 해본 솜씨가 있네. 발수 코팅 중입니다. 아, 이건 코팅제 안에 들어있구나. 이거는 따로 뿌리는 게 아니라. 네. 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코팅제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.
이거 사용하기엔 되게 편하겠네. 요즘 참 용품들 뭐 잘 나오네, 잘 나와. 아, 되게 흘러나오니까는 이렇게. 이걸 이렇게 발라주고, 걸로 닦아주고. 이걸 해줘야 되는구만. 비 자주 오니까. 세차의 길은 할 게 많네. 또 앞면, 뒷면, 측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또 깔끔해져요. 계속하면 너무 힘들어서. 아, 저 차는 관리할 게 많다. 겉에 유리, 실내, 타이어, 휠, 엔진도 해줘야 되고. 냉각수, 워셔에 엔진. 가끔 닦아주기 좋지. 요즘 되게 많이 나.